아이의 침실을 제대로 꾸미는 방법이 있을까? 아이의 침실은 아마 집안의 작은 정글일 것이다. 크레용, 장난감, 인형, 신발, 옷등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방이 작다면 정말 더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무 머리 아프게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방법이 있다. 아이의 침실을 꾸미는 방법과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한 팁을 소개한다. 가구를 꾸미는 때는 몇 가지 옵션이 있으며 개인적인 선호도, 공간의 크기,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이는 자신의 성격을 반영한 침실에서 편안함을 더 많이 느낀다. 아이의 침실을 꾸미는 딥 미니멀리스트스, 타일 아이방에는 물건이 적을수록 더 단정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물건이 적, 음면 아이 간올 공간이 더 많이 생긴다는 장점도 있다. 아이 침실 가구는 기능적인 것이 좋다. 침대 외에 책상이나 테이블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물건을 보관할수 있는 가구도 필요하다. 하지만 불필요한 가구나 물건으로 공간을 채우지 말자. 아이가 신나게 놀기 위해서는 빈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장난감을 많이 두지 않는 게 좋다. 장난감은 하나씩 꺼내서 노는 게 좋다. 그날 그날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나씩 꺼내서 놀면 된다. 아이의 취향 존중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의 침실을 꾸며주는 게 좋다. 아이의 취향, 관심사 및 좋아하는 색깔 등을 고려한다. 그리고 그 공간은 아이를 위한 공간이지 부모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아이는 그 공간을 자신의 것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재밌는 색깔로 페인트를 칠해주자. 아이가 침실에서 편안하다고 느끼면 아이는 그 공간을 단정하게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정리정돈을 하는 것도 놀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물건은 자기 자리를 정해주도록 하자. 아이방을 꾸밀 때에는 서랍장 등 물건을 보관할 것도 고려해야 한다. 보관용 가구 아이의 물건을 다 정리해둘 수 있게 넓은 공, 간을 아이방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제발 방좀 치우라고 아이와 매일 싸우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이들에게 자기 장난감을 돌보라고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 방, 법이다. 어른인 우리는 그 장난감을 보관할 가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바퀴 달린 상자와 동은 매우 유용하다. 아이의 키를 고려해서 아이의 손이 닿는 크기의 서랍장을 준비해 준다. 라벨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아이는 비슷한 물건끼리 구분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작은 침실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이 있다. 침대 아래 공간을 활용해도 된다. 실제로 서랍장이 달린 침대 프레임도 많이 나온다. 침대 서랍장은 물건을 정리하기에 좋으며 높이가 높지 않아 아이도 쉽게 열수 있다. 아이 침대에 서랍이 없다면 바퀴 달린 상자를 넣어 서랍장을 만들어 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방을 정리 정돈 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서랍에 너무 무거운 물건을 넣지 않도록 유의하자. 아이가 물건을 옮길 때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공간 활용 작은 공간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방법과 요령이 있다. 가장 먼저 침대를 신중하게 잘 골라야 한다. 접을 수 있는 침대도 나오고, 이런 침대는 작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이상적이다. 이런 침대는 낮에 아이가 올 때는 접어두면 된다. 접어두었다가 밤에는 다시 펴면 된다. 간편하고 편리하다. 아니면 침대를 높게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층 침대와 비슷한 모양으로 침대를 2층에 두고 아래에는 책상을 두거나 카펫을 깔아 놀이공간으로 사용한다. 아, 이가 둘 이상이라면 2층 침대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뼈꾸미기 아이 침실이 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물건을 정리하는데요. 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벽에 선반이나 고리를 붙이거나 문에 행거를 걸어두면 유용하다. 뭘 하든 간에 아이를 위한 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용도에 맞게 꾸며주자.